5G 안에 SK텔레콤이 있고 KT가 있죠. 그리고 이제 LG U+가 있어요. 큰 업체가 요세 군데가 있잖아요. 5G 안에. 그러면 이 중에서 또 나뉩니다. 뭐가 나뉘냐 하면 이제 장비 업체들이 나뉘어요. 장비 업체들. 장비 업체들이 있어요. 앞서 봤던 이제 삼지전자. 이런 기업은 여기 라인, 여기에 납품을. 여기에. 뭐 코이버가 있다. 응? 이런 것들은 여기 또는 여기 이제 납품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납품처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납품하는 게 아니에요. 납품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얘네들이 그렇다 보니까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 라인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라인 자체를 얘네들이 갑이거든요. SK나 아니 KT나 아니 LG유플러스가 갑이기 때문에 이 갑이 원하는 갑한테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네트워크 부품 장비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본인들이 납품을 꾸준하게 이제 넣던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넣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이거를 본인들이 좀더 넓힌다, 확장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쪽에서 아 그럼 너희는 우리 쪽에 이제 발주 넣지 마. 우리는 그러면 기존의 얘들만 발주 받을 거야. 이런 방식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안테나 중계기 기지국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도 일단은 그런 기지국 관련주는 여기서 얘네들 이런 네트워크 장비만큼의 이런 압박을 받는 업체들 아니거든요.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은 그런 부분 자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부품 자체가 진입 장벽이 높은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납품처를 좀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5G 관련주 중에서도 가장 안간 종목군들이 보면 대부분 다 LG유 플러스 납품한 기업들이에요. 요게 하위 이슈가 되면서 주가를 최근에 많이 못 갔죠. 그래서 요런 것들에 대한 포인트를 조금 알고 계시면 좀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꼭 참고를 좀 하십시오.